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하는 일이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나쁜 놈들을 잡아내는 거지 않습니까? 검찰과 경찰은 다른 그런 공직기관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이제 경무에 시달리는 그런 경향이 강하고 또 필사적으로 나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피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꼼짝달싹할 수 없게끔 증거물을 가지고 기소하고 구속하고 이런 부분들이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여러 사건들 가운데서 또 정치적인 그런 영향력이 가미된 대형 사건인 경우에는 검찰 수사나 경찰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무진장 고생을 하게 되죠. 경찰과 검찰이 참 많이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그 수사관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참 고된 직장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쁜 놈들이 얼마나 악질적이겠습니까? 증거를 인멸하고 은폐하고 거짓말을 하고 위정을 하고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들 추진되는 걸 보면은 혀를 내두를 정도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보니까 이재명 씨가 좀 또 특별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참 나쁜 놈들을 잡아들이는 일이 어려운 일인데 이번에 정말 검찰이 증거물과 관련해서 말로 홈런을 때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증거물들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지금 이제 사안이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니까 뭐 이재명 씨 입장에서는 마지막 그런 카드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고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내 몰래 방북을 추진했다. 그래서 김성태하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300만 불을 북한 측에게 제공했다. 뭐 이렇게 이제 또 거짓말하는 거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나 몰래 독단적으로 대북 사업 등을 추진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 카드에 해당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번 그 사건을 넘어서게 되면은 여전히 사람은 또 확신과 희망이 있어 사니까 이재명 씨 입장에서야 그런 검찰 기소권을 넘어서 공천권을 본인이 이렇게 행사할 수가 있으면은 2024년도 4월 10일 총선도 좀 주무르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7번 주물러 왔는데 뭐 다시 주무르지 않을 보장이 있습니까? 지금 김용민 선관위 신임 사무총장 하는 그런 행보를 보게 되면은 완전히 얼굴마담 역할을 하기에 적합한 그런 행보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공직자가 최자리 이름 임명되고 난 다음에 100일간 정도의 이런 행보를 보게 되면은 점쟁이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거의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김용빈 사무총장 이름 하는 걸 보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사람들도 참 주변에 많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판사 출신을 또 집어넣어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만드는지 모르겠다. 그런 한탄이 원망이 절로 나오는 거죠. 애시당초 저는 김용빈이라는 판사 출신을 임명할 때 물 건너갔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물 건너간 것은 국민들에게도 불행이지만 국민의힘에도 불행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에도 엄청나게 불행이지 않습니까?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이 공정선거가 되겠습니까? 미래일이기 때문에 제가 예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싹수가 노랗다는 이야기죠. 그때까지는 개겨가지고 더불당이 뭐죠? 윤 정부가 꼼짝달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총선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헛수아비 정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시나리오가 다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화영 씨가 또 말을 바꿨지 않습니까? 한 번은 이재명 씨에게 보고를 했다. 이재명 방북과 관련해서. 그런데 이제 또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뭐지 이렇게 이제 보니까 합의가 된 모양이죠. 네가 다 책임지고
들어가라. 이렇게 아마 그동안 또 여러 가지 그런 작업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용케도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네요. 술자리에서 오고 가는 자리를. 김성태, 이 아마 이 사람이 이제 북한에서 내려온 이 사람이 이제 안부수, 김성태 쌍방울 그룹, 이화영, 이제 북한에서 내려온 송명철인가. 그 어떻게 여러분들 찍었는지 술자리 자리에 영상을 확보를 했네요. 검찰이. 아주 중요한 증거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검찰이 경기도와 쌍방울 그룹의 컨소시엄 증거 영상을 제출했네요. 어떻게 확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앙일보와 선을 분명히 끊네요. 이 사진과 영상물은 검찰이 아닌 취재원으로부터 직접 입수를 했습니다. 검찰이 제공한 것이 아니다. 이야기죠. 영상에는 만찬장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폭탄주를 제조하는 송명철 조선아태의 부실장에게 뭐 하는 이야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이재명을 대통령을 한번 만들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은 증거를 제출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019년 1월 17일 이 행사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그동안 주장했고 오늘 제출한 왜곡한 거래법 사건 관련 추가 두 개 동영상은 김성태의 진술이 부합하고 이화영의 기존 진술이 완전히 허위였다는 것을 직접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이화영이 협약식에 적극 참여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대통령 만들자는 내용이 공공연히 회자됐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장면으로 경기도가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충분히 입증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이 그 동영상이 그냥 공개가 됐네요. 폭탄주 제조자가 북한에서 내온 송명철이고 이화영, 김성태, 안부수 좋았던 시절이죠. 결정적인 증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들이 뭐 필사적으로 빠져나가기 위해 가지고 온갖 거짓, 그 다음에 뭐 협잡, 조작 이런 짓을 하는데 이것을 뭐 끝까지 이런 물고 늘어져서 증거물을 취합해 가지고 법정에서 이제 판결을 받아내려고 하는 검찰의 참 눈물 나는 그런 노력이네요. 어쨌든 이런 결정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씨가 감방으로 들어가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뭐 여전히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워낙 세상이 시대가 하도 수상하기 때문에 어떤 증거물을 들이내더라도 뭐죠. 재판부에서는 뭐 유죄를 찾아낼 수가 없으니까 선거 무효소송이 이름 진행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참 낙담하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증거물은 전혀 뭐 불필요한 겁니다. 그냥 판사들이 정치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면은 그러면 뭐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가끔은 야 나라가 참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번에 검찰이 확보한 이 증거물은 정말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증거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이제 사건이 질질 끌기 때문에 이재명 사건이 좀 빨리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뭐 더불어민주당 측 사람들 입장은 전혀 다른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끌어가지고 2024년도 4월 10일 총선까지 끌어서 2024년 4월 10일 총선 결과만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것은 그냥 이재명 관련된 사건은 정치적 사건으로 다 묻어버릴 수가 있다. 그럼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다시 만들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 모든 배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선거를 장악하고 있습니까? 그 선거를 장악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좀 제대로 개혁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기대감을 가졌던 사람들은 지금 김용민 씨가 들어와 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행보를 보게 되면은 개혁은커녕 선관위에 노회한 인물들의 그냥 얼굴마다마다 그냥 마치겠다. 본인이 얼굴마다마다가 마치는 것은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게 이제 국가의 진로나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겠죠. 악영향을. 어쨌든 이 문제를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이번 주 월요일부터 광고가 시작된 김동주 박사의 정말 대작 한국 사람이 쓴 반듯한 세계관과 역사관을 가진 한국의 지식인이 쓴 세계 역사에 대한 통사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크리스찬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은 성서를 하고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를 잘 이렇게 비교 대조하게 되면은 신앙의 깊이를 훨씬 더 이렇게 깊게 하고 신앙의 기반을 또 반석에 올리는 데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일반인들은 이 책을 통해 가지고 현재 한국을 이해하는 데 큰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예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란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권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현대 문명은 기독교와 떨어져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 서구 문명은 기독교란 큰 그런 틀 위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과거의 그런 역사를 왜 특히 세계사를 왜 배워야 되는가 이런 궁금함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사례를 제공하기 때문에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미래와 관련된 그런 지혜와 통찰력을 제공하는 데 아주 탁월한 것이 바로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점에 선을 보이고 있는 많은 그런 역사책들과 달리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는 가장 중요한 점이 기독교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사를 보지만 더더욱 독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반듯한 세계관, 반듯한 세계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대단히 유익한 그런 역사적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로 보는 세계사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은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1천여만 명에 달하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주로 이제 성경과 함께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책을 함께 읽으실 수 있으면 자신의 신앙의 심도를 더욱더 깊게 하고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영상의 시대가 대세가 되면서 점점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이 바로 김 박사가 쓴 기독교로 보는 세계사입니다.